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한번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가 뭐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한번 해봐야 용서라는 것이 뭔 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용서할 수 없다. 이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 그렇죠? 용서할 수 없어. 이거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내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괴롭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 못하는 것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이 용서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끔 또는 수시로 불 끄고 잘라 그러면 그놈의 새끼 생각이 나.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유전자 팍팍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그래서 이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본성은 용서를 하기가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어. 근데 그 자식은 또 사과도 안 해. 사과나 하면 내 마음이 좀 풀리겠는데. 사과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몇명 되면 우리 인생 참 괴로워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면 우리는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지만, 용서하라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 우리는 누구를 용서 못해요? 원수를 용서 못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우리 본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못하지.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텐데 너희도 못하잖아. 그러면 이 말은 그래서 이것은 명령, 율법이 명령이면서 동시에 무엇인 것처럼 약속인 것처럼 언약이 무슨 약속? 너희는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죽어야 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용서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내가 너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와, 감사해요, 안 해요? 와, 그래서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하지. 그런 감사. 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천국을 가도록 돼 있구나. 그러나, 천국을 가도록 돼.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가 느껴졌을 때, 때때로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그러면 나도 한번 어떻게든지 용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라도 뭐예요? 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나도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야. 예. 네.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완전히 미친 아버지, 미친 남편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애 엄마는 못 살겠다 이거야. 어떻게 살아요? 살기 힘들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 어떻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 거 한번 안 당해봤죠. 그런 거 당해보면 진짜 뒤집어져요. 저는 그런 거, 하여튼 팔자에도 없는 그런 걸 많이 당해봤어. 자, 그때 이제 이런,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감사하다. 그래 놓고 또 그 생각하면 속이 또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면서, 그럴 때,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그 일 가지고 뭐 더 뒤집어질 거 없잖아.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용서하는 게 가능하면 용서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여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뭐 저는 미국인 사회 이제 그 미국인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주 이쁜 여자를 보면 와 나도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와 진짜 섹시하네. 네.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자를 보고 그런 응? 욕구가 마음에 드는 것도 응? 실제로 같이 앉았지만 간음하는 것과 뭐예요?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나 내가 이쁜 미국 여자들을 보고 탐을 낸다거나 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다를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러면서 애 엄마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다.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셨어. 그래서 이제 역시 뭐요? 결국 이거는 죄라는 거는 우리의 본성이구나. 나는 남의 여자가 앉았다고 해서 나는 옳고, 남의 남자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죽일년이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래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너는 나빠. 나는 앉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라. 이런 논리가 통하지, 성경에서는 통하게 안 통하게. 성경으로는 안 통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내 마음 속에서, 상구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때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순간 훨씬 덜 화가 나고 덜 분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가 덜 꺼져.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런 거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나의 원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감소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이제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되면서 그래 용서 뭐 용서하고 달고가 없고 아니고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나도 어떻게 나도 내 마음 속에서 간음하고 있는 거나 다를 거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고 계시고, 그렇죠. 내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상구, 너 또 쳐다봤지? 왜 자꾸 이 가슴 쪽을 왜 자꾸 들여다 보려고 그래? 왜 그 뒷다리가 왜 자꾸 쳐다봐? 그래서 너는 자격 없어. 나는 너를 잘라버리겠어. 그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을 제가 당했냐고 하면, 이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부친,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울산, 울산의 땅이 아주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로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 막 방이 막 여러 칸이야. 막 방이 한 스무 칸 정도 돼. 그러고 그 일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 시골에 뭐 백화점 같이 탁 차리고 그 시골에 그 당시 돈 많으면 뭐 팔 수 있는지 아세요? 담배 가게를 할 수 있어. 그때 아무나 담배 못 판다고. 그러니까 허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또 돈 좀 먹였겠지. 그래서 담배 팔 수 있는 권리도 따고. 그다음에 석유. 석유도 딱 정해진 사람만 팔아. 그러니까 뭐 다들 담배 사러 오죠. 다들 석유 사러 오지. 그러니까 돈 그 시골에서는 제일 잘 버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굉장한 이제 땅 부자죠. 부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참 좋아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말자 그 모든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버렸게? 우리 큰삼촌.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었어. 그때는 큰아들 장자 그다음에 뭐예요? 장손에게 다 재산이 가게 돼.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 그리고 또 너무 일찍 젊을 때 돌아가셔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국물도 없어. 이제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밉고 뭐 그런 거 없어. 왜?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뭐, 당연하지,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끝나고, 군 복무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막, 그때 이제 봉투에 종이가 여러 장 뭐 서류인 것 같아. 두툼한 편지가 왔어.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울산시청에서 온 서류가 있어. 그 서류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좋은 노른자의 땅을 제 명의로 해놨어.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너무 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그게 1900
75년인가 그래요. 제가 미국을 1970년을 갔거든요. 7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50년 전이야. 그때 울산시청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울산시에서 보상을 5억을 보상해 준대. 50년 전에 5억. 와, 그 돈 있었더라면 지금 뭐요? 지금 뭐 50억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돈 5억이 5억 보상해 준대. 근데 그 당시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봤어. 공부하고 군에 갔다가 바로 미국 가버렸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인감이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을 때야.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보상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뭐요? 몰라. 그래서 그때는 한국, 미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때였어.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에 있는 나하고 가장 친했던 그때는 술 많이 먹었을 때니까 술 친구 미스터 구라는 놈한테 연락을 보니까 아, 이 친구가 그거 자기가 대신 해줄 수 있대. 저는 이제 그러면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뭐 있는데 도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어 우편으로. 그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네 도장 찍고 이 뭐야 지문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하면 그 도장이 인감 도장이 된대. 그 난 또 인감 도장은 도장이지 무슨 인감 도장 그런 건 아무 몰랐어. 그래서 나 하라는 대로 다 시킨 대로 했어. 그래가지고 신청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 만에 돈이 나오냐 그랬더니 3개월이면. 그런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느라고 이제 바쁘지. 그러니까 3개월이 언제 갔는지 휘딱 갔는데 6개월이 지나간 거야. 근데 그동안 그 자식아 미스터 구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3개월만 더 기다리라. 왜 3개월 만에 나온다는 돈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 또 뭐 바쁘게 일하다가 보니까 드디어 1년이 됐어. 그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 그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이 자식이 이제 5억을 탄 거야. 타가지고 자기도 현금을 쥔 김에 이 현금을 이용해서 자기도 한탕 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어디를 갔냐고 하면 라스베가스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면 뻔할 돈 짰지 뭐. 옥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집도 저당 다 펴가지고 다 자기 집 거정도 날려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그 돈이 있으면 나중에 한국 가서 뉴스타트 센터도 멋있게 짓고. 그 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을 14년 전에
10억 주고 샀어요. 참 쌌죠, 그죠? 이 땅하고. 그땐 그렇게 쌌어,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 옛날 50억이면, 멋있는 빌딩. 그렇죠. 와. 막, 얼마나, 막, 이, 막, 속에 불, 어? 이게 그냥, 열불이 나는 거야. 그때 제가 화병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 사람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잘라 그러는데, 샤워하고 눈을 감고 자자 하면, 눈 딱 감는 순간에 돈 5억이 왔다 갔다 해, 눈앞에. 와. 그러면서, 그 놈의 새끼 얼굴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눈을 감기가 무섭더라고. 그러면 막, 그게 나타나면, 막, 더 죽겠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이 맥박이 막 뛰고, 혈압이 쫙 올라가고, 막, 이거 위험하더라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나를 잠자게 하는 물질, 멜라토닌도 생산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렇게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좀. 그때 아마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면, 진짜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화병 그렇게 나서 병원 가면 뭐 할 거예요? 병원 가면 뭐 해요? 안정제, 수면제 해가지고 골아 떨어지게 해서 강제로 골아 떨어지게 하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막 힘들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화병 걸려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근데 이제 제일 고생이 뭐냐 하면, 이 입 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입 안에. 그러니까 마르니까 입 안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 마시면 또 뭐요? 소변을 또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물 마시러 화장실에 갔다가 또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이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볼 일 다 이야, 그때 이제 제가 뉴스타트 하느라고,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 하느라고, 잠을 푹 자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야 내가 강의도 신나게 할 수 있잖아. 뉴스타트 강의를 빌빌 하면서 강의하면 그게 안 되지. 힘차게 강의를 해야지. 생기 넘치게. 그 생기가 다 막혔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상담해야지. 잠 못 자면 이거 상담하면서 졸리면 이거 참 문제예요. 막 하품이 막 나오고 막, 야,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와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게 용서가 하기 싫은 걸 용서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위선이고 일단 잠부터 자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지금 용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잠부터 좀 재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그리고 누워서 기다려도 뭐 눈만 감았다 하면 뭐예요? 돈 오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와,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한 30분 그래도 잠 안 와. 그럼 기도를 한 번 더 하자. 또 잠 좀 자게 해 주십시오. 응. 또 마찬가지. 또 한 30분에 기도를 세 번 했어. 안 돼. 기도 응답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사실은 그 원수를 용서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여러분. 용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사회에서 용서한다는 거는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용서가 아니에요. 그 새끼 그 뭐 할 수 없이 용서해야지 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새끼 이름도 털먹거리지 마. 그게 용서입니까? 아니잖아. 왜? 그 상대방에 대한 나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그런 용서를 뭐라는 무슨 용서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영적 용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용서는 법적 용서야. 그 놈의 새끼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고발해가지고 고발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용서하지 마. 근데, 너무 새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놔봐. 그러면서 고통은 그대로 받아. 영적으로 용서가 완전히 돼버려야, 그리고 고통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눈 감고 잘라 그러면 더 못 자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고 하면, 이왕 못 잘 거, 열불 터지면서 혈압 오르고 그렇게 못 잘 게 아니라, 노래하다가 밤새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찬송가를 좋아했냐면,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을 좋아했어요. 주 하나님이 암탈기라면은 나는 병아리다. 그래서 병아리들은 암탉의 그 엄마 암탉의 날개 아래 있을 때만 가장 평안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평안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주 날개 밑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게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있네. 근데 참 부드러운 노래. 그래서 이거를 자꾸 불렀어. 자. 밤새고 자. 노래하고 밤새는 게 이를 갈고 밤새는 것보다 낫다. 그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째 불렀다. 그 다음에 세 번 부르는구나.
또 네 번 부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부르는가를 제가 세웠어. 그래서, 아, 이제 일곱 번째 부르는구나. 그래서 일곱 번째 부르고, 아, 이제는 여덟 번 부르. 몇 번이나 불러야 잠이 들까? 이제 여덟 번째구나. 했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잤어! 와. 왜 잤어요? 이 상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다 못해, 뭐요? 찬송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찬송가까지 부르니까. 하나님이 일곱 번 부르고 난 뒤에 뭐를 보냈어? 생기를 보내서 멜라토닌 유전자를 키워주실 거예요. 와, 그 다음날 그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재워주셨군요. 그 경험이란 건 평생 못 잊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그날은 그 다음 날은 아주 기분이 막 만땅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재워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은 강의도 잘 하고 상담도 잘 하고 그래서 잘 지냈어. 그런데 이제 그날 일이 끝나고 이제 와서 샤워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어쩌냐 하고 똑같아. 눈 감으면 또 나타나. 또 기도하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어쩌냐 한 것처럼 찬송을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었죠. 예. 아. 그때 이제 두 다른 찬송을 번갈아 가면서 불렀어. 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보이니,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을 해. 그래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제 여섯 번 부르고, 이제 일곱 번째 부르구나. 그러는데 눈이 또떡 떠지는데, 또 다음날이 아침이야.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섯 밤 동안 그렇게 했어. 다섯 밤을 그렇게 하나님이 재워주셔서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드디어, 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 이렇게 자는 잠은 돈 주고 살 수 있나?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1억 줘도 그렇게 못 해줘, 사람들. 누구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선물이야. 영적 선물이야. 그 생각이 딱 나요. 그러니까, 야, 하룻밤에 1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다섯 밤 잤으니 뭐예요? 5억이네. 내가 만약 지난 5일 밤을 못 잤다면 지금 뭐예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러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분노와 증오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죽을 뻔한 거야, 실은. 그 하루 못 자고, 이틀 못 자고 해보소. 그러면 일하러 나갈 수도 없어. 뭐 강의를 해? 꼬박 샜는데?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와, 지난 다섯밤, 하룻밤에 1억씩 치면 뭐예요? 5억 벌었네, 뭐. 그 생각이 탁 들면서, 이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냐고 하면, 상구야, 네 돈 5억 할래? 돈 5억 할래? 이렇게, 돈 5억이 더 낫냐? 이렇게 네가 다섯 밤을 잤잖아. 그거하고 돈 5억하고 돈 5억은 돈 5억하고 그 다섯 밤 네가 잔 그 영적 경험하고 어느 게 더 너에게 귀중하냐? 제 대답은 뭐예요? 당연히 나는 이 지난 5일 밤을 자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해요, 안 해요? 뭐,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와, 드디어 제 마음속에, 그래, 미스터구, 그 자식 용서하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일 다 끝나고 들어와서, 하나님, 미스터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됐지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노래 한두 번 부르고 잤어. 그 다음날 눈을 딱 떴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스터 구 생각을 한번 해봤어. 해봤더니, 다른 날은 그 미스터 구 생각을 하면 막 또 화가 치밀고 했는데, 그날은 뭐예요? 하나도 화가 안 치밀어. 분노와 증오로부터 어떻게 됐어? 해방받았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스터 구 생각을 지금도 그 미스터 구 생각을 하면 오히려 유전자가 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전자를 켜지고 심지어는 엔돌핀이 나온다니까. 왜? 그때 그 다섯 밤을 잤던 생각을 하면 오히려 미스터 구가 내 돈 옥 떼먹은 게 잘했다. 그 새끼가 안 떼먹었으면 뭐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을 리가 없지. 그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아. 내가 암 걸린 김에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꺼지는 거하고 그 배신이 아주 나쁘죠. 배신당했다.
그렇죠. 얼마나 미워. 그 배신자들을 이렇게 하면 용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 미스터 구가 떼먹은 그 옥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해줘요. 왜? 떼먹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 5억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삼으신다고.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일평생 동안 그 희한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 원수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랬으면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할 기분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리고 미스터 구 얘기만 그 당시에는요 제가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내 이름도 싫더라고. 왜 이름 내 이름에 구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상 구 그게 막 구역질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는 미스터 구 참 그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러한 힘든 고통도 결국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아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걸린 거를 절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더큰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받으실 기회로 삼으시라. 이제 이래서 저는 이제 뭐를 알게 되었냐면, 이야, 용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다고. 용서한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돈 5억은 날라갔을지라도 뭐요? 기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놀라운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라고 할 때, 그 돈도 다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겠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그 사랑을, 놀라운, 내가 이 병에 걸려 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말은 이상구가 미스터 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저는 이제 이 용서의 기쁨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용서처럼 억울한 게 없어. 이 새끼를 잡아 넣어야 되는데 잡아 넣지도 않고 못하고 손해배상도 못 받고 얼마나 용서란 건 억울해.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용서는 억울하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미스터 구를 용서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기쁘게 용서하시는구나. 내가 미스터구를 용서하고 이렇게 기쁨의 맛을 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식을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우리식의 용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렇게 뭐요? 기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거 잘못 읽으면 아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용서를 이런 체험을 못 해보면 용서하고 싶은 생각 나게 안 나게 안 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결국 우리가 용서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셔야 돼. 그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우셔서 용서하는 것을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이렇게 기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용서가 안 되면 찬송이라도 부르고,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하늘 가는 밝은 길 하고 주 날개 밑이란 찬송을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그거를 한번 외워가지고 다 그 뜻을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렬한, 노래로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렇게 기쁘시다는 이 놀라운 진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용서할 때는 억울하기만 하고, 정말 뭔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용서해버리고, 참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용서를 하시기를 너무너무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 왜? 이 용서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쁘시다. 정말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할 때 느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용서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